아니 개그맨들이 다 무서워요 어떻게? 아, 이 장면. 공포물에 항상 나오는 장면이죠.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 나오는 엘리베이터 씬들을 장르별로 모아봤습니다. 아, 이런 장면 꼭 나와. 아, 첩보 영화. 오, 레옹, 레옹. 4층. 4층에 있는 기타 교실 가시나 봐요. 네. 4층에 기타 교실이 없는데. 어. 누가 보냈어? 노출된 것 같습니다. 블라디 보스톡에서 뵙겠습니다. 이런 장면 꼭 나와. 왜 항상 영화 속의 킬러들은 이 기타 케이스 안에 총을 숨겨 갖고 다니는 걸까요? 여봐요. 왜 이 기타 케이스에 총을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? 아, 저 진짜 5층에 기타 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. 아, 그치. 잘못 넣은 거잖아. 뭐야, 저 사람 오바네. 어서오세요. 벨보이, 벨보이. 호텔 가면 있죠. 몇 층 가세요? 스카이 라운지로 가주세요. 네. 아! 아! 핀도 없이 그냥 찍었어. 아, 오늘 웃고 싶었어. 아, 옷 갈아입었네. 아, 맞아. 그 침투하는 거지, 이제. 이런 장면 꼭 나와. 왜 항상 영화 속의 벨보이 유니폼은 이렇게 강탈당하는 걸까요? 이 정도면 극한 직업 아닐까요? 맞아. 아, 위험한 직업. 아니, 진짜 진짜 가야지. 아, 킬러 영화. 오, 뜨거운데, 뜨거운데. 그래도 있어요. A팀. 1층에 도착하면 즉각 사격한다. 꼭 나와. 왜 특공대 친구들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만 열리면 총부터 쏘고 보는 걸까요? 90발을 쏘고 3발이 죽었어요. 아유, 이 가성비 안 좋은 친구들. 아, 아 발리우드인가요? 발리우드. 아구찐따모. 어, 나 좋아하는데. 아구찐따모? 아구찐따모. 니 찐따모? 니 찐따모? 약간 중국어처럼 들리는데요? 컨트롤 호토코 그렇게 굴 나온다 나온다 마사라 마사라 타임 마사라 타임 어. 맞아 맞아 아 요즘은 큰 게 넘치거든요 특징을 아주 인도 영화에 이런 장면 꼭 나와. 왜 밑도 끝도 없이 다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걸까요? 같이 추자!